부천, 부천이요? 나는 부천지라고 있어. 어, 나 공항 가고 있어. 공항에 일이 있어서. 어, 공항 앞에, 거기가 마곡이지, 마곡? 어, 마곡에 거래처가 있는데, 잠깐 미팅 좀 하려고. 아니, 저기, 서울 논현동 가서 먹으려고. 어, 레스토랑. 아, 거기, 말고기 우리 거래처인데, 새로 이제 말고기 거래처가 생겼는데, 뭐, 거기는 겁나게 비싼 집이더라. 그, 1인분에 10만원이던데? 어, 레스토랑, 오마카세. 쇼? 쇼라고 있어, 쇼. CEO. 연예인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 1층은 레스토랑이고 2층은 뭐 일본식 바라건데 선술집? 일본식 선술집? 아, 참. 연예인들 많이 오는 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아, 학선이가 연예인이잖아. 어? 학선이. 학선이는 뭐 저기 저기 어디야? 자동차 사고 사망. 어, 강훈이네. 한번 가볼까? 좀 이따가. 아, 오늘 가면은 뭐 먹을 수 있겠지. 어, 어, 내일 개업식이니까 오늘 하겠지. 어, 가게업 했겠지. 가, 오늘 돌리겠지 뭐. 어? 좀 이따가. 이제 넘어갈 거야 그냥. 지금 김포. 좀 어 뭐 어, 최소한 4시? 5시? 넘어야지. 고사 지나고 가. 어. 그래, 나 길동에 있을게. 나 갈 데 없잖아. 방이동 갔다가. 아, 아 길동 우체국 거기 짜장면집 왕짜장. 아, 그렇구나. 그럼 뭐 걸어가도 되겠네 거기서. 어, 있어. 어. 이야. 야, 천호동, 천호동 414번지더라. 거기, 그, 뭐야, 그, 그, 먹자라인, 로데오 거리. 예, 그, 뭐, 한신포차 있고, 뭐, 거기도만. 할리스 있는데. 그냥 먹자, 먹자라인이야, 먹자라인. 거기 앞에다 주차하면 되지. 아, 거기 주차할 때 많지. 그 앞에가 넓잖아, 건물이. 아, 그, 에, 뭐냐면은, 그, 뭐야, 그 한신포차. 그 노대오 거리 안에 그 일방통행이잖아요? 일방통행 들어가면은 그 할리스, 그 중간쯤에 그 할리스 건물이라 앞에 주차장이 넓어. 주차장이 넓어. 그냥 그 앞에도 되면 돼. 무료주차장이니까. 그 건물이더만. 집합 건물. 쿠쿠 맞은편. 아, 쿠쿠가 2층인가 있잖아. 그 쿠쿠 그 맞은편이라고 보면 되지. 이렇게 그쪽 도로 건너 이, 아, 이쪽으로 그 저쪽 그 천호동 쪽으로. 거기가 저기잖아. 아, 한신포차 있는 게 거기 뭐 저기 뭐 그 어, 있어 거기. 그 세 킬로 가면은 저기 나오잖아.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뒷골목. 거기 그 거기야. 간사이 벌써 내렸어? 아, 금방인데. 왜? 오 이분. 야, 그 앞에다 그냥 내려놓고 오면 안 되잖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만. 또 아, 재정이도 불러갖고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이 녀석 항상 내가 아끼는 재정이.
야, 쟤는 나 차단해놔갖고 전화도 안 받아. 어? 그니까, 몰라. 나, 아, 나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어? 내가 무서운가 봐. 카톡도 차단하고. 아, 가끔 전화 오더라고, 막. 아, 이 새끼 카톡을 막 맨날 보내. 어떻게 된 게. 막. 어? 어?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출근하셨어요? 시끌벅적하네요. 아. 아니, 목소리 왜 그래요? 감기 걸렸나 본데? 아. 아이고, 음료수. 오늘은 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또 조수연 대표님하고 소통을 할까. 알바 왔어요? 알바 4시 몇 시쯤에? 한 4시? 5시? 아, 야, 아무튼 제가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좀 푹 쉬셨어요? 잠. 못 잤구나. 아이고. 그래도 준비할 게 많잖아. 뭐 손님이 많든 적든, 그죠? 근데 형님은 그래도 자리 좀 잡아서 괜찮은 것 같네. 뭐 장사 좀 해보신 분이라 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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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왜? 왜? 아니 그거 그 고깃집에서 고기 쓰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 그 메뉴를 줄여야지.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메뉴를 다양화? 더 다양화? 싼 메뉴? 객단가가 거긴 얼마나 되는데? 객단가 한 6에서 7만원 정도 나오면 괜찮을 건데? 6, 7만원 나오면 객단가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오겹살 전문점으로 가면 객단가는 한 7, 8만원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여러가지 메뉴가 있잖아, 그죠? 아닌가? 메뉴가 여러가지잖아.
없다고. 아, 그렇구나. 어. 처음에는 그렇지 뭐 좀 썰다 계속 그거는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계속 썰어봐야지 그죠? 그 뭐 내가 옆에서 아 이렇게 썼어요 저렇게 썼어요 뭐 암만 해봐야 소용없지. 아이고, 참, 뭐 식사는 하셨어요? 뭘? 벌써? 12시 반인데? 와, 밥, 밥, 밥. 와, 참. 아무튼, 고생하시고 또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시끌벅적합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시끌벅적하네요.
김포공항입니다.